전직 장 차관과 대학 총장 등 33명의 각계 원로들이 모인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가 창립 33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. 서울 영등포 공군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오명 상임의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33명 공동의장 체제로 정비하고 각 분야 석학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싱크탱크를 출범시킨다며 원로회의를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구심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인공지능 AI 주도권 확보를 언급하며 IT 혁명을 주도한 세대로서 AI 강국 도약에 일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원로회의에는 오 상임의장을 비롯해 서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, 김계춘 원로신부, 김형석 연세대 원로교수 등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.